안녕하세요, 구스카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카페는 수원 롯데몰에 위치한 카페 스트릿 추러스입니다.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대기시간이 남으면 자주 오게 되는 카페입니다. 커피도 먹으면서 추러스를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커피와 추러스를 함께 먹고 싶을 때는 추러스 세트를 주문합니다. 카페 내부는 아담하고 백화점에 있는 여느 카페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의자와 테이블도 2명이나 4명이서 먹기에는 조금 부담 없는 사이즈입니다. 다만 조금 테이블이 사이사이 붙어 있다는 느낌이 주어서 장시간 대화나 미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 많습니다. 아래쪽 벽면에는 벽돌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 있고, 그 조명은 특별함은 없지만 최대한 빛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 내부라서 조도에 대한 차이를 주기 힘든 것 같네요. 위쪽 벽면에는 카페의 느낌을 알려주는 추러스의 사진과 그리고 카페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빈 공간에는 간단한 화분들이 놓여 있고요. 바닥은 마치 스트릿 이름대로 길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끈적거렸어요. 아무래도 추러스의 설탕들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커피 맛은 바디감이 크게 없고 산미나 쓴맛이 크게 나지 않아서 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추러스는 바로 튀겨주니까 아주 바삭하고 달달하고 맛이 있습니다. 굳이 먹고 싶어서 찾아다녔던 이태원의 유명한 카페인 스트릿 추러스의 맛은 아니지만, 수원역에서의 빈 시간을 이용해 잠깐 대기를 하기에는 좋은 위치와 괜찮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스카페였습니다.